슈퍼카를 더 슈퍼하게 만드는 꿈은 자동차 마니아들이 종종 상상하는 일이다. 한데 몇몇 추진력 좋은 마니아들은 상상에 그치지 않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버린다. 캐나다의 라이언 맥퀸 라이언 맥퀸은 그 스스로 이런 꿈을 실현한 장본인.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엔초 페라리의 껍질에 제트 엔진을 얹은 새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개했다. 그의 프로젝트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열린 제트카 레이스를 보고 감동받아 자신도 허리에서 불꽃을 튕기는 강력한 자동차를 만들겠노라고 다짐했다. 우선 자신의 애마였던 쉐보레 콜벳을 처분해 제트 엔진을 구입했다. 프로젝트에 뛰어들 당시만 해도 맥퀸은 용접도 할 줄 모르는 풋내기였다. 하지만 이런 것이 그의 열정을 가로막진 못했다. 엔초 페라리를 닮은 보디를 만드는 데만 2년이 걸렸고 쉐시와 기타 구조 제작에 5년을 소비했다. 이를 포함해 이번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총 12년의 시간이 걸렸고 9만 캐나다 달러 약 8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 차에 달린 강력한 롤스로이스 제트 엔진은 1723kg의 덩치를 순식간에 650kmh까지 가속한다. 폭발적인 성능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먹성이 엄청나다는 것. 맥퀸에 따르면 2분 정도 주행하면 400일의 항공유가 바닥에 난다. 게다가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없어 이동할 땐 캐리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